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 여기 책상에 넘어오지 말라 근데 자꾸 넘어오고 깐죽거려. 손가락 잘라, 잘라. 여러분, 저번 편에는 소시오패스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이코패스인데, 사이코패스도 마찬가지로 학명은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얘기하며,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차이점은 감정입니다. 자,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소시오패스고, 분노, 나의 바람, 이러한 것들의 감정이 굉장히 강렬하게 표현이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살인도 하고, 그 상황을 만들어서 이익을 추구해. 하지만 사이코패스는 직접 내가 살인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강호순이나 유영철이나 네, 맞아요. 모든 분들이 본인이 직접 하지 누구를 시키거나 공범을 끌어들이거나 하지 않는. 근데 본능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DNA에 사이코패스는 흐릅니다. 그러니까 유전성이 있는 것이고 이 뇌의 구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이 악행이라는 것에 대한 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를 앉혀놓고 그림을 한장 주죠. 우는 사람 4명 중에 웃는 사람 하나 이렇게 섞거나 하나만 틀려. 감정이 다른 거지. 얼굴 표정이. 그걸 못 집어내요. 사이코패스는. 사이코패스는 살인을 우리가 웬만한 사람은 우발적인 살인이나 이러한 원한에 확 해갖고 욱해갖고 뭐 과실치사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사이코패스는 너가 걸리적거려? 그냥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보통 상사가 날 괴롭혀. 정말 죽이고 싶어. 그럼 빈말이라도, 정말 죽이고 싶어. 씨발, 가다 죽었으면 좋겠어. 정말 나는 쟤가 싫어. 여기서 끝나. 근데, 사이코패스는 진짜. 죽여야겠네. 그럼 죽이면 되지. 나는 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그럼 쟤가 없으면 안 받잖아. 그러니까 제거해. 자, 예전에는 이렇게 정형화된 사이코패스가 있었다면, 21세기 현대사회에는 정상적인 직장인들도 극심한 스트레스와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치이는 거죠. 경쟁을 너무 과도하게, 해야 되는 현대사회에서 멘탈이 아무리 노멀한 사람이라도 데미지를 먹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트라우마도 생기고 우울증도 오고 여러 가지 후유증이 생기잖아요. 이러한 과정에서 사이코패스는 그냥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그냥 제거 이런 식으로 정리정돈이 되죠. 그러고 났을 때 이거는 예전의 얘기야. 그럼 요즘은 이제 발달하잖아. 사람들이 뇌도 발달하고 환경도 바뀌니까 전시를 하죠. 그래서 맞아요. 그건 연쇄 살인범이 하는 형태를 얘기해요. 연쇄 살인범은 내가 범죄를 즐기고 스릴을 즐기면서 그 안에서 나의 뛰어난 재능을 자랑하고 싶은 거야. 맞아요. 완전 범죄.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콜렉션도 소집을 해요. 아쉬우니까 그죠. 그러면 콜렉터들 이제 뭐 속옷, 핀, 반지, 이런 그것 같은데. 소지품, 그거를 진열품, 전리품, 전쟁에 나가서 내가 이겼어. 나를 찾아봐. 그 영화도 있잖아요. 나를 찾아봐라는 영화 있죠? 거기에서도 그 여자가 자기 남편한테 미싱, 실종된 듯 하면서 단서를 던지고 찾는 과정.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맞아요.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그래서 즐기는 거죠. 혹시 내 주변에 내 친구가
무서운 질병을 갖고 있는 사이코패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될까요? 확연하게 표가 납니다. 사이코패스는 소시오패스보다 더 정확하게 보이는 건 감정의 조절과 내 감정을 숨길 수 없어, 사이코패스는 거기가. 그러니까 분노. 네. 이 자기의 분노와 화를 참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정의 표현이 원활하지 않아요. 자기야 행복해, 사랑해, 기타 등등의 감정성이 표출이 원활하지 않은 게 있고, 세 번째는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납니다. 학교 생활을 해, 유치원을 다녀. 근데 우리는 보통 위험한 행동을 했을 때 저 아이가, 내 친구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잖아. 근데 얘네들은 이기적인 나, 내가 주기 때문에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 여기 책상에 넘어오지 말라 근데 자꾸 넘어오고 깐죽거려. 손가락 잘라, 잘라. 내가 야단을 맞는 이유를 모르죠. 근데 요즘 또 새롭게 나타나는 사이코패스 발달을 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약간의 감정도 느끼더라고요. 예전처럼 아예 로봇처럼 감정 없이 무표정했다면 소시오패스 같은 느낌이 들면서 자기를 꾸미면서 더 냉정하게 나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분노 조절이 되지 않으면서 도덕적인 반성, 도덕성의 결례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이나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네요. 요즘은, 예전에는 확연하게 표가 났다면, 네. 요즘은 좀 많이 발달하고, 점점 머리가 좋아지고, 머리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단 말이야. 사이코패스는 자기 감정이 우는 거랑 웃는 거랑 발견을 못 하잖아. 그런데 지금의 사이코패스들은 여러 가지 문화권에서 나름의 정보를 받으면서, 눈물도 흘리고 약간의 웃음이나 즐거움이나 마음의 갈등도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사이코패스도 충분히 많다는 거. 어차피 두 개는 다 반사회적 인격 장애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에피소드 3로 선생님과 정신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감사합니다.